안녕하세요, 투백입니다. 예, 오늘도 산행 중입니다. 예, 산행 중 초입에 참부채 버섯이 아 멋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근데 땡땡 어렵습니다. 부러져 버리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 날씨가 추워서 어렵네요. 어우 이렇게 야참 그래도 반갑습니다. 아예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이고, 다 어렵네. 예,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예, 또 이렇게 그 주위를 보고 있는데, 와, 이번에 이렇게 도라지가, 아, 절묘한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와, 큽니다. 멋집니다. 깍대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밑에 그 뿌리 모습이 궁금합니다. 아주 클것 같습니다. 야, 이런 맛입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잔대가 이렇게 보이길래, 와, 이게, 봐도 뭐 상당한 대물입니다. 다리가 겁나게 무겁습니다. 와, 야,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야, 참 신기합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와, 이번에도 이 꼬리, 겨우다리가 너무 이쁩니다. 예. 산더란 새끼죠. 예, 아주 황금빛입니다. 와, 멋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이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토백입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그 꼬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와, 강원도 지방에서 이 붉은색 일반 참나무 겨우다리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멋지게 당겨집니다. 이게 영상을 담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강원 지방에서는 이런 붉은색 겨우사리가 있긴 있는데 많이 귀합니다. 그 남부 지방에 특히 이제 한라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붉은색 그 겨우사리가 많은데 여기는 조금 좀 귀한 편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무 행복한 토백입니다. 예, 지금 그 높아서 영상을 담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 이전 영상의 그 붉은색 그 겨우사리하고 이건 일반적인 겨우사리 색깔입니다. 열매 색깔이 좀 다르지요. 이전의 것은 열매가 붉은색을 많이 띱니다. 이건 투명하고 약간 연 노란색을 띠고 있죠? 예, 이게 그 틀립니다. 종자는 같지만 열매가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와, 그래도 이렇게 그두 가지를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걸잘 보시고 이렇게 한번 구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그 자작나무에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아, 이쁘죠? 예,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좀 담으라고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자작나무에도 이렇게 붙습니다. 꼬리 겨우다리는 참나무, 박달나무, 또 자작나무 이런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또 이런 영상을 담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또 참나무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꼬리 겨우사리입니다. 아, 빛깔이 너무 이쁘죠? 예.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쪽에는, 아, 뭐, 영상이 멀어가지고 저기죠. 보이시죠? 노랗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이 나무는 또, 박달나무에 또, 그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이런 그, 꼬리 겨우사리는, 겨울에, 그 서리가 오면은 입이 있다가 입이 빠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예. 이 꼬리 겨우사리는 또 상기생, 또푼 자리에 또 이렇게 그 자생을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지금 다양하니 또 특히 꼬리도 꼬리지만 그 붉은색 일반 겨우사리를 봐가지고 너무 행복한 토백입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